그 이제 책에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많이 써주셨는데 그 이제 대표적인 지수가 이제 PER이 있잖아요. PER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주가가 싼지 안 싼지 이익과 대비해서 보는 지표인데 보통은 이제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책에서 이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고 해서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주가는 그 실적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종목은 사실 이제 왕성하게 성장하는 성장주인데 성장성이 큰 기업들은 이 투자자들이 높은 그 밸류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PER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다시 말하자면 기업이 실제로 성장하는 속도보다 이 시장에서 그 기업을 인정해주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성장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기업을 인정해주는 속도는 이렇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성장성이 높은 주식은 PER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사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기업이 이제 그러다가 성숙기에 접어들게 되면 성장이 좀 늦어지니까 그동안 여기에 투자했던 투자 자금은 빠져나가고 그럼 기업은 이제 주가가 정체되거나 하락을 하게 되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기업은 성장을 하기 때문에 PER은 점점 낮아지는 사실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때 그럼 PER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PER이 하나의 참고 자료이지 PER이 사실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는데 그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기 제가, 이게 지금 제가 피터 린치 그 유명한 책이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에서 사실 이게 제가 따온 건데, 그 매년 20% 성장하는 PER이 20인 회사가 있고요. 매년 10% 성장하는 PER이 10인 회사가 있습니다. 이두 개를 그 피터 린치는 비교를 했는데, 그 앞으로도 같은 PER을 계속 유지한다면 10년 후에 그이 PER 20인 그 A 회사의 주가는 123.8달러에 이르러서 6배가 상승하고요. 그 B 회사의 주가는 25.9달러가 돼서 2.6배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PER이 높더라도 성장성이 높은 회사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걸알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PER은 하나의 그냥 참고 지표인데 이 회사가 과연 얼마나 성장성이 클 것인가,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그이 판단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보시는 분들이 그 성장주에 투자할 때는 PER이 높은 거에 투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반드시 높은 거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회사는 굉장히 성장성이 좋다. 근데 PER이 너무 높다. 사실 그래도 그러니까 투자를 할 만한 가치는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데 PER이 좀 높고 성장성은 좀 낮은데 PER이 낮다. 그러면 어느 거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장성이 높지만 PER이 좀 높은 주식. 그게 사실은 더 나중에 주식이 더 좋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주식 투자의 본질이 이제 배당에 있다. 그걸 작가님은 이제 주식 투자하실 때 배당을 가장 중요시 보시나요? 아, 그런 건 아닌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성장주를 굉장히 좋아하고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게 그 결국은 주식이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오르는 거는 기본이 배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배당주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주식이 오르는 이유도 배당이고 내리는 이유도 배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혹시 작가님은 이게 저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급 아닙니까? 수급. 수급이요? 수급을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급, 왜 사람이 몰리느냐? 사실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저는 호재가 나오면 사람이 이제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호재가 나오면 주가가 왜 오르느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회사가 좋아질 좋아져서, 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배당을 할 것이다, 이러고, 이제 악재가 나오면 이 회사가 안 좋아져서 결국은 돈을 못 버니까 배당을 못할 것이다. 사실 이런 거가 이렇게 이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회사가 돈을 벌어도 주식 투자자한테 그거 돌려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배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회사 그러니까 회사로부터 많은 걸 기대할 수 있는 건 배당밖에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그 삼성화재를 이제 예를 들었는데. 여기 이제 삼성화재가 1990년대 초반에 액면가 5,000원짜리가 액면가 500원짜리 기준으로 4,000원이었으면서 주가가. 근데 요즘 배당을 만원 정도로 합니다. 오.
그러니까 만약 그때 삼성화재 주식을 1000만 원어치 샀으면 지금 네. 2500만 원씩을 매년 아, 배당을 받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자로만 250%를 네.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삼성화재는 굉장히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회사가 굉장히 커서 지금 배당을 해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성장이 없는 회사 같으면 이렇게 못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성장주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서 네. 나중에 굉장히 많은 배당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한번 제가 가정을 해보면 네네. 1992년도에 코스피가 640이었는데 삼성화재 주가는 2765원이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2021년에 코스피가 2874 네. 정도 됐는데 네. 삼성화재 주가는 18만 6천 원이고요. 네. 코스피가 4.5배 뛰는 동안에 삼성화재는 67배가 상승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네. 이 코스피가 4.5배 뛰었으니까 네. 이 기간 동안에 삼성화재 주식도 코스피하고 똑같이 4.5배만 뛸 수 있느냐. 네. 그럼 그게 이제 그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삼성화재가 똑같이 코스피만큼 4.5배를 뛰었으면 네네. 주가가 12,240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매년 배당을 만 원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주가는 12,240원인데 배당을 만 원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전 재산 다 털어서 이거 살 겁니다. 왜냐하면 매년 82%씩 그쵸, 배당을 그쵸. 받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쵸. 이 회사의 주식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쵸, 거죠. 그쵸. 네, 당연히.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배당이 주식을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는 드라이빙 네. 포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회사가 좋아지면 네. 아 나중에 많이 커서 네. 배당을 많이 할 것이다라는 네. 그런 기대감. 이게 이제 주식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드라이빙 포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근데 그 배당 성향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 편이잖아요. 늘고 있습니다만. 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배당 때문에 투자를 한다는 게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유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사람들이 야 이걸 네. 배당을 받아야지 이런 건 아니고 네. 네. 이제 예를 들면. 아, 이게 이제 이 회사가 커져서 나중에 많은 배당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주식이 오르면 네. 그때 팔면 시세 차익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는 성장주라는 거는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네. 이제 굉장히 빠른 삼성화재 같은 경우가 이제 1990년대에 성장주가 네. 되는 거죠. 아니면 그 당시에 SK텔레콤 같은 네. 주식이 이제 4만 원 하다가 네. 5천 원, 액면 5천 원 기준 4배까지 갔으니까 네.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네. 빨리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 회사가 많이 돈을 벌어서 나중에는 이제 성장을 저 배당을 많이 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배당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네. 삼성화재 같이. 네. 그러니까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거 사실 이게 성장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 흔히 얘기하는 뭐 테슬라 같은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 네. 같은 것도 자 지금 한 20년 후에 네. 돈을 굉장히 많이 벌 거로 사람들은 판단을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이. 그러면 돈을 벌어서 이제 회사가 안정이 되면 네네.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면 많은 배당을 할 것이다. 그럼 지금 만약에 제가 테슬라 주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네네. 만약에 뭐 만 원이다. 네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배당을 한다. 만약에 그러면 지금 주식을 사놓으면 100%씩 받는 거예요. 100%씩 받는 네. 거니까 배당. 뭐 10년 후에나부터 굉장히 그 좋은 투자가 되는 셈이죠. 그 이제 투자 스타일 관련해서 네. 이제 분산 투자를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안정적이라고 해서 이걸 약간 예. 모범답안으로 생각하시잖아요. 네네네. 이 근데 이 분산 투자 모순이 있다고 하셨더라고요. 아, 예.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주위에 분산 투자를 하지 말고 집중 투자를 하라고 그러는데 네네네. 그 이게 일단은 주식에 있어서 성공하기엔 첫 번째 조건이 자기가 투자하는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그쵸, 된다고 그쵸. 생각합니다. 가장 네네. 이게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그쵸.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걸 또 이걸 모르면 회사를 모르면 조금 오르면 한 10% 20%는 팔게 돼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조금 떨어지면 겁나서 불안하고 막 예, 또 팔게 네,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라가도 사실 제대로 다 먹을 수가 없고 떨어지면 또 팔게 돼 있고 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 회사를 제대로 자기의 가치를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 회사의 가치를 알고 있으면 설사 네. 50%가 떨어져도 네. 그거 마음이 이게 편하게 네. 이 회사의 본질 가치는 이거니까 괜찮다. 사실 버틸 힘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건데 아무것도 모르면 그게 힘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이 우리 같은 그 뭐 이렇게 개인 투자, 전업 투자가 아닌 개인 직장도 나가고 네, 네. 하시는 분들이 네. 예를 들면 뭐 열 종목을 투자한다. 네. 사실 이제 이게 저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네. 뭐 직장 나가서 일하고 또 회식하고 뭐 네. 이러다 보면 네. 기껏해야 평균적으로 하루에 주식을 위해서 낼 수 있는 시간이 2시간 정도인데 그렇죠. 2시간 정도 공부를 하는데 네.
근데 만약에 한 종목 정도 공부하는데 최소한 6시간은 필요하다 생각을 하면 네. 3일은 그쵸. 한 종목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3일 공부한다고 해서 또 그 투자 공부한 기업을 무조건 사느냐 또 그것도 아니니까 네, 한 5종목을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산다. 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10종목을 살라 그러면 5개월이 걸립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또 5개월 이상 걸리는 게 또 네. 사놓은 종목도 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2시간 하루에 공부한다고 해서 또 이미 사놓은 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쵸. 그러니까는 이게 10종목을 제대로 자기가 공부해서 살려고 그러면 이거 뭐 거의 뭐 한 1년 가까이 7, 8개월 이렇게 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같은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은 이 분산 투자를 하기에는 사실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저는 왜냐하면 기업을 제대로 공부해야 되니까 네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몇 가지 이제 그래서 꼭 제 생각뿐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네. 이제 다른 분들이 하신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제가 그 유튜브에 나오신 분들 중에 이제 좋아하시는 분이 네. 더 퍼블릭 자산운용 김현준 네. 대표가 이제 이 말을 했어요. 네. 자기 그 회사의 펀드 매니저들은 네. 1인당 3종목 이상을 담당을 못 안 하게 한답니다. 네네. 그러면서 많은 할수있는 말씀이 종목의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계좌의 수익률은 정비를 해서 늘어난다. 그러니까 기업의 수가 늘어나면 계좌는 줄어들고 네. 줄어들면 기업의 수가 줄어들면 계좌는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네, 네. 그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네.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펀드 매니저 한 명당 3개 이상을 못하게 한답니다. 예. 그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런 전문적이고 사실은 그 이렇게 전업 투자하고 전문적인 이런 분들이 세 종목을 가지고 네.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네. 전업 투자, 그러니까 아닌 그 개인들이 시간도 없는데 네. 열 종목을 들고서 막 대결을 하면 사실 이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기죠. 예. 저는 그렇게, 그래서 잘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 워렌 버핏 같은 경우가 이제 집중 투자를 하는 걸로 유명하신 분인데 네, 네. 보면 상위 5개 종목에 투자금의 75%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 우리 같이 뭐 몇 천만 원 이런 게 아니고 수백조 원을 굴리시는 분이 다섯 네. 종목에 75%를 야. 투자한다고 하는 굉장히 큰 이 집중 투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신 말씀이 함께 사는 아내가 40명이라고 해보자. 네. 그럼 그들 중에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을 거다. 그쵸, 그쵸.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 워렌 버핏 할아버지 그 파트너인 찰스 멍거도 자기는 그 파산 위험이 낮으면서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최대한 3개 정도밖에 못 찾는다. 그래서 자기는 실제로 세 종목 정도만 투자를 한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찰스 멍거도 세 종목을 찾는데 네. 개인 투자가들이 10종목씩 막 찾을 수 있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런 버핏의 사고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 이제 그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필립 피셔 네, 이분도 네, 그 책을 읽어보면 네. 분산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그쵸, 쓰셨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한 분 또 약간 그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경작자 중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이 케인즈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 많은 사람이 이제 케인즈 같은 경우도 네네.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감이 없을 때 투자하는 기업의 수를 늘림으로써 분산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사람의 지식과 경험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고 언제라도 내가 내 자신감을 가지고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집중하라 사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케인즈 같은 경우 사람들이 이제 미윈대의 그 비유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쵸, 예. 근데 미윈대를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이 소문을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제대로 간파해서 그대로 하는 게 이게 성공하는 길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모순이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케인즈는 그러니까 그 미인대화 방식으로 투자를 하다가 파산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네, 파산을 해가지고 이게 방식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아는 기업에 집중 투자만 해서 성공을 사실 한 경우입니다. 아, 그럼 미인대 방식으로 투자하는 건 잘못된 투자 방식? 잘못된 투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케인즈가 책에서 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자기가 그런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투자를 네. 했으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 그 방식을 하다가 파산을 마지막에 파산한 거죠. 예, 예, 예. 근데 사람들은 파산한 거는 모르고 네. 그것만 기억을 하는 거죠. 아, 그럼 작가님은 몇 개 종목 정도를 투자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네. 사실 5개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핵심은 저도 그러니까 네. 비중을 실어서 하는 거는 네. 한 3개 정도. 3개 정도. 예. 3개는 이제 산업이 다 다른 거죠? 네, 다르고. 네, 같은 산업에 뭐 3개를 하진 않으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네.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다르고 물론 이제 그 이게 한번 이게 괜찮을까 하고서 몇만 원어치씩 사보는 그쵸, 것들이 그쵸. 있는데 네. 이제 그거 말고 비중을 실은 거는 이제 한 3개 정도. 그러니까 주된 포트폴리오 예, 차지하고 예, 있는 것들은. 예. 네. 그리고 자꾸 이게 보면은 사고 싶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안 사려고. 예. 아. 그 우리가 이제 그 주식을 살 때 예.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많이 보잖아요. 네, 네, 네. 그럼 거기에 아주 친절하게. 지금 주가는 만 원인데 이건 만 오천 원까지 간다 목표 주가 네, 제시잖아요. 예. 물론 제 경우 사실 거의 맞은 적은 없지만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 목표 주가보다 실제 주가 낮은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아 이게 예. 네. 제가 이제 요거가 그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할 때 SOTP 방식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뭐 sum of the part. 네. 그래가지고 그 다양한 사업별 가치를 그 평가에 합산하는 방식을 쓰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검색 엔진도 있고 쇼핑도 그쵸? 있고 뭐 일본에 뭐 이렇게 저 자회사도 있고 뭐 이렇게 페이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 네. 저 뭐 쇼핑의 가치는 얼마? 네. 뭐 검색 엔진은 얼마? 일본 네. 회사의 가치는 얼마? 이런 식으로 다 매겨서 다 더하는 방식을 쓰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치를 계산하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나온 가치를 네. 발행 주식수로 나누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저, 한샘이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한샘이 제가 보니까는 주식수가 2,353만 3,928주. 그러니까 약 2,400만 주 가까이 되는데, 네네. 만약에 이 애널리스트가 한샘의 가치가 3조다, 이렇게 계산했으면, 네. 3조 나누기 발행 주식수 2,353만 3,928주, 이렇게 하면 이제 목표가 12만 7,500원이 나오거든요. 그쵸. 그럼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12만 7,500원 이렇게 딱 제시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간과하는 게 한 주라고 해서 같은 한 주에 모든 주식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뭐냐면 한샘 같은 경우에 이제 사모펀드 IMM에 작년에 이제 지분을 팔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대주주 지분이 이제 38%가 되는데 대략 이거를 한 1조 4,500억 원에 팔았습니다. 네네네. 그럼 그 당시 팔 당시에 한샘의 그 시가총액 2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네. 대주주 지분이 약 그 1조 4천억 정도를 팔았으면 네. 나머지 62%의 지분은 일반 주주의 지분인데 이 지분 가치는 9,500억밖에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근데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경영권 네, 프리미엄이죠. 네, 네, 당연히. 근데 네. 그 회사의 가치는 네. 2조 4천억입니다. 아, 네, 네, 네. 근데 시장에서 그 IMM이 경영권을 가진 사람들의 주식을 네. 1조 4천억 원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럼 네. 나머지는 1조밖에 안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정확히 그렇죠. 얘기하면 9,500원, 네네. 500억.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네. 그 한샘의 경우는 대주주 한 주가 가진 주식의 가치는 네. 우리가 가진 주식에 비해서 2.5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그 만약에 한샘의 적정 가치를 3조 원이다 네. 이렇게 하면 아까 목표 주가가 12만 7,5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거를 사실은 대주주 지분이 일반 주주에 비해서 2.5배가 이렇게 더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소액 주주가 가진 목표 주가는 12만 7천 원이 아니고 8만 1천 원이 되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논리가 네. 맞다 꼭 이런 게 아니고 네네네.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대주주가 가진 한 주의 가치와 일반 주주가 가진 다르다. 한 주의 가치가 너무 다르거든요. 근데 아. 이것이 결국은 동일해져야만 네.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아. 해소가 될 수 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다 산다 그러더라고요, 주식을. 100%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을 만약에 아까 뭐, 예를 들면, 프리미엄, 경영권 프리미엄을 줘서 시역 시가 2.5배를 주고 산다. 네. 그러면 일반 주주도 다 2.5배를 주고 사야 됩니다. 아. 예. 뭐,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닌데, 관례상 네. 그렇게 합니다. 아니, 왜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소송이나 이런 그쵸. 문제 때문에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돼야지만 네.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게 해소가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게 왜 사실 이런 그 이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이렇게 작업하는 게 소액주주들한테 피해를 되느냐? 네네. 이거는 예를 들면 그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많아서 네. 재무구조도 탄탄하고 배당도 네.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네. 종종 부실한 회사가 이런 그 우량한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우량한 회사는 오너가 나이도 많고 네, 그렇죠. 뭐 자녀들은 뭐 네. 이거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회사를 파는 경우 이런 경우인데 부실한 기업은 여기 현금이 많으니까 네. 이제 현금을 사야 되는 쓰려고 네. 하는데 대주주 지분은 적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10%밖에 안 된다 그럼 네. 뭐 프리미엄을 주고 사도 그렇죠, 그렇죠. 그 회사를 인수하면 네. 현금을 마음대로 쓸 수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현금을 쓸 목적으로 사는데
그러면 이제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이 원래 회사가 괜찮았었는데 그쵸, 예. 프리미엄을 주고 파니까 이 부실한 이 사람들은 이제 갖고 가서 배당도 안 하고 현금 만들어 갖다 써버리고 사실 굉장히 피해를 보는 그쵸, 거거든요. 그쵸. 예. 사실은 이런 것들은 방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정말 그 들어보니까 네. 그런 방지책 필요하긴 하겠네요, 진짜.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그럼 우리는 목표 주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꼭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해서 빼니까 이거다 이런 게 아니고 네, 네. 사실 제가 목표 주가가 이게 항상 낮다고 하는 네. 걸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저평가 된다. 그러니까는 이게 목표 주가 보다 저평가가 되니까 낮을 네. 수밖에 없다. 사실 이런 것들을 약간 비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10년 동안 보유하지 않을 주식은 다 10분도 보유하지 말라. 그거 되게 유명한 주식 격언이잖아요. 네, 네, 네.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네. 말씀하셨죠.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예, 그래서 네. 사람들은 이걸 이제 네. 장기 투자하라 이런 사실 의미로 그쵸, 많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 후에 떨어질 주식이면 장기 투자한다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의미 없죠. 당연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저는 이 얘기가 장기 투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네. 성장주에 투자를 하라는 사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성장주에 투자하라. 아, 예. 왜냐하면 네. 지금 워런 버핏께서 가지고 계신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이제 애플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지금 애플의 주가를 보면 네. 이게 10년 주가 변화인데 이렇게 보면 애플은 언제 파는 게 가장 좋은가요? 당연히 최근에 파는 최근에 게 좋죠. 10년이 지나서 네. 최근에 파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이제 지금은 이제 하도 주식 시장 안 좋으니까 약간 떨어졌지만 네네네. 제가 보기에는 회사가 원체 좋기 때문에 뭐 네.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네. 판단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는 사실 이런 것들은 네. 10년 후에 10년 동안 주식을 이렇게 팔지 말라 이 얘기는 10년 후에가 가장 높을 주식을 사라 이런 그쵸, 얘기지 그쵸.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쵸. 성장주에 투자하라. 성장주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은 네. 10년 후에까지 성장할 주식 네. 그걸 사라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게 10년 후에 네. 주가가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죠. 쉽지가 않습니다. 네. 판단하는 게. 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네. 야, 지금 뭐 전기차 시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전기차 하면 제일 많이 들어간 게 배터리니까. 네, 네. 배터리 세계 뭐 1, 2등 하는 거 사놓으면 네. 그냥 묻어놓으면 되지 않느냐. 네. LG 엔솔 같은 네. 거 사놓고 10년 묻어두면 되지 않느냐. 사실 네.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많이 그쵸. 하는데 그게 꼭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이게 그 1990년대 반도체 회사의 매출 순위입니다. 90년, 그러니까 네. 89년, 뭐 2009년 이런 네. 식으로. 네. 근데 1989년도, 그러니까 1990년대에 네. 반도체가 그 굉장히 성장성이 좋은 섹터로 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봤을 때 1990년, 89년, 90년에 네. 가장 세계에서 제일 큰 반도체 회사는 NEC, 네, 일본 NEC. NEC니까 네. 여기 사서 묻어두자. 네, 그쵸. 그렇게 했다 치고 네. 그러면 이게 과연 좋은 투자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면 그 후로 보면 NEC는 거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네,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어떤 산업이 성장한다고 해도 반드시 그 혜택이 그 네. 리딩 업체에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산업이 초창기일 경우에 네네네. 기술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고 그쵸, 그다음에 그쵸. 이제 초창기니까 자리를 잡지 못하고 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순위 부침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 같은 걸 보면 네. 1990년대부터 인터넷 검색이 생겨났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1등이 이제 다운 커뮤니케이션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야후였고 네네. 그럼 이제 인터넷이 잘 될 거라는 건 누구나 그쵸. 알고 있었고 네, 그 당시 꼭 검색이 아니더라도 1등 인터넷 업체는 미국의 AOL이었습니다. 아메리카 온라인. 네. 근데 지금은 뭐 다음도 그렇고 아니요. 뭐 야후도 그렇고 검색에서도 존재감도 그쵸.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네이버하고 구글한테 밀려가지고. 그쵸. 그러니까는 인터넷이 성장한다고 해서 그냥 아 검색 엔진의 1등 그냥 사놓자. 사실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계속하고 네. 확인을 하고 그 변화를 체크해야 된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상황에 비유하면은 이게 전기차가 앞으로 좀 늘어나는 건 맞지만 네. 10년 뒤에도 테슬라가 1등일지는 모른다. 네. 이 말이고 그 말입니다. 또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TSMC와 지금 뭐 삼성전자가 뭐 치열 경쟁을 하고 있고 예. 그 파운드리 반도체 쪽에서 이제 앞서가고 있지만 예. 10년 뒤에 어떨지 모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른다 이 얘기인데 네. 사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는 자 배터리 같은 거는 이제 초창기입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듯이 굉장히 이렇게 기술 부침이 심합니다. 네. 어느 쪽이 갑자기 뭐 굉장히 좋은 제품을 만들 네.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사실 반도체 같은 건 이미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아, 축적 기술의 네, 기술의 축적.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반도체 같은 건 이미 완전히 자리를 잡고 네. 압도적인 1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한 거는 네. 초창기다. 예. 사실 그래서 배터리 지금 뭐 초창기는 1등이니까 이 회사가 10년 후에도 1등할 거다. 이렇게 꼭 단정할 수는 없다. 사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게 뭐 원통형이야, 각형이야 이런 거 나오고 있는데 뭐 또 전고체가 금방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완전 새로운 배터리 나와서 그게 시장을 그렇죠. 다 잡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뭐 도요타 같은 거는 실제적으로 전고체 배터리는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이렇게 아시겠지만 스케일업이라 그래서 이제 실험실에서 만드는 건 다 작동이 되고 네. 그 이미 이거 저 뭐야 그 원래 그 올림픽 때도 네. 그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로 이렇게 그 선수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네. 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도요타가 굉장히 기술이 앞서 있고 네. 그 특허의 60%를 도요타가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연구원 인터뷰를 한 걸 봤는데 네, 네. 그 제일 초창기에 전고체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특허는 길목마다 다 네. 걸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요타의 특허 기술을 피하고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도요타가 어느 날 갑자기 네. 이게 또 전고체에 뭐 굉장히 큰 획기적인 성과를 내고 특허를 싹 걸어버린다든가 그렇죠. 그러면 또 이게 판도가 어떻게 될지 네. 모르니까요. 사실 초창기 부분은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